Times. 오랜만에 뮤직맨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화려하죠, 느낌이. 이게 35주년 모델입니다. 이게 뭔가 약간 그 화려한 탑에서 또 포스를 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악기인데요. 이 35주년 스펙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이제 역사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1987년도에 이제 그 스팅레이 5가 출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35주년이니까 8, 9, 10, 11, 12, 2022년도가 이제 35주년이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35주년 모델을 지금 저희가 하게 됐고요. 이게 애쉬바디 위에 비니어, 메이플 비니어 탑이 올라갔는데 스포티드 썬버스트 색상으로 마감을 했어요. 이 스포티드라는 게 뭐냐면은 뭐 스포티드, 스팔티드 얘기하는데 곰팡이가 약간 핀 그런 느낌의 그 목재를 무늬목으로 이제 사용을 한 거죠. 이런 부분에서 조금 특수한 스펙의 분위기를 좀 주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오디뮴 이 픽업을 사용을 해서 이 자석이 되게 강한 자석이잖아요. 그래서 강력한 저음역하고 존재감이 상당히 뚜렷한 사운드를 주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저희가 예전에 했었던 이제 스팅레이 모델들을 좀 보면은 이게 여기 이제 탑들이 다 빈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35주년 기념 모델에서 그러니까 우리 스팅레이 모델을 보면은 그 가오리 그 모양의 그쵸. 그 픽가드에다가 보면은 그냥 단색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 게 좀 기본적인 그런 느낌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그 픽가드가 빠지면서 탑이 올라가니까 같은 스팅레이지만 전혀 이제 분위기가 다른 그런 악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디자인적으로는 상당히 완성도가 높다라고 저죠. 생각이 듭니다. 되게 멋있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예전에 했던 걸 좀 살펴보면요. 2023년 2월에 저희가 4현, 5현을 스팅레이를 같은 날 한 적이 있었는데 일단 4현부터 보면은 스노우 나이트라는 컬러 색상이었는데 이때도 뭐 가격은 거의 500 가까이 했었네요. 이때 그 승채 씨가 아파가지고 그 민식 씨랑 했거든요. 맞아요. 그랬을 거예요. 그때. 그 승채 씨가 아파서 그랬나? 왜 그랬었죠 그때? 그때 저 아마 일정이 있었나. 일정이 어딜 가서 그랬나? 아니야, 아파서 다쳐서 그랬나? 다쳐서 그랬을 거야. 맞아. 뭘 손, 부상을 당해갖고 손 다쳤었어. 맞아. 여기 손 다쳤었어. 그렇군요. 그래서 그 굉장히 맞아요. 그 아주 순한 분, 네 제자였죠. 네. 안녕하세요. 막 약간 이런 분에.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베이시스트 강민식입니다. 네, 네 이렇게 그 민식 씨하고 같이 저희가 이제 리뷰를 했었는데 그때 민식 씨는 그 스커드에 대한 그 익숙함이 없어가지고 그냥 10점 만점으로 주시고 저만 스커드를 단독으로 드렸었는데 4현은 제가 81점을 드렸고요. 간편하지만 여러모로 쓸모 있는 베이스 저는 옷 속에 숨겨진 근육 이렇게 드렸습니다. 5현 모델은 85 4현 5현의 점수 차이가 상당히 났어요. 그만큼 저희가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5현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더 있는 편인데 모든 악기가 그런 게 아니고 가끔가다 4현이 더 높은 점수를 받는 악기들도 가끔 있긴 있죠. 근데 대부분 5현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또 이렇게 4점씩이나 많이 나오는 건 또 굉장히 흔치 않은 경우입니다. 에머시스트 스파클이라는 색상 5현이었는데요. 민식 씨도 8.5 얘는 9.0 주셨어요. 점수 차이가 좀 있죠. 캡틴 뮤직맨 펄보라 이것도 되게 멋진 색상이었는데 이렇게 81점, 85점으로 최근에 한번 저희가 다룬 적이 있습니다. 스팅레이 오늘 스팅레이 한번 스펙 살펴볼게요. 이거 가격이 뭐 기념 모델이기도 하고 탑도 있고 하니까 상당히 비쌉니다. 698만 9천 원 그냥 700이죠 700이라고 네, 하죠 700이죠 네. 500에서 700 아 물론 이제 뭐 다이렉트로 비교할 수는 그죠? 없습니다. 네, 애초에 스펙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네, 메이드 인 USA이고요. 전장 117cm 무게는 4.6kg 굉장히 무겁습니다. 아무래도 뭐 목재 구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무게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두께는 41mm에 12프렛 뒷둘레는 85mm고요. 스포티드 메이플 탑이 올라가 있습니다. 바디는 애쉬 하이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 들어가 있고요. 셀렉트 로스티드 메이플렉에 하이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헤드머신은 커스텀 뮤직맨 라이트웨이트 위드 테이퍼드 스트링 포스트 그리고 얼거노믹 클로버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체공학적인 이런 뜻인데 이게 뭐 잡았을 때 좀 인체공학적인가요? 그다지 뭐 그렇게 아니, 그래서 편했나? 그래서 좀 편하긴 편했어요. 제 생각에 편했어요. 이 가운데가 살짝 볼록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돌릴 때 좀 편한가요? 인체공학적인 네, 좋았어.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너트는 44.5mm 너비에 스트링은 레귤러 슬링키 베이스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판 에보니 지판 공률 반지름 279mm 스케일 길이 864mm입니다. 프렛은 22 하이 프로파일 와이드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 사용하고 있고요. 픽업은 3웨이 픽업 셀렉터에
험버커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오디뮴 마그넷이에요. 3밴드 액티브 프리앰프 18볼트 헤드룸을 가지고 있네요. 볼륨 트래블, 미들, 베이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브릿지는 스탠다드 뮤직맨 블랙 플레이티드 하든드 스틸 브릿지 플레이트 위드 스테인리스 스틸 세들 스펙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엄청 멋있네요. 네. 브릿지는 무광이 멋있네요. 네. 네, 컨트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단으로 놓게 되면요, 브릿지 쪽. 네. 브릿지 쪽 1단에서는 패럴렐 험버커가 먹습니다. 험버커가 시리즈가 아니에요. 브릿지가 패럴렐이고요. 가운데다 놓게 되면은 이 브릿지 픽업 이 픽업 사이에 그 필터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시리즈인데 필터가 먹은 시리즈 필터 직렬입니다. 필터 직렬. 생소한 개념이죠. 네. 그리고 3단 넥 쪽으로 놓게 되면 이게 이제 시리즈입니다. 이게 그냥 직렬. 그래서 병렬, 필터 직렬, 직렬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필터 직렬 궁금한데? 네, 그렇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사운드 들어볼까요? 필터 직렬 먼저 들어볼까요? 아니야, 필터 직렬 듣기 전에 직렬부터 들어봐요. 원래 거? 아니 그럼 병렬이니까 직렬 듣고 이거? 필터 직렬 들어볼게요. 뭔 차이가 있는지. 필터는 뭐가 깔끔해진 느낌인가? 그러게요. 좀 깔끔해지네요. 밑단도 좀 빠지고요. 이게 병렬이요. 그러니까 뭐 필터를 끼워 놓으면은 진짜 말 그대로 그 약간 피아노에서 그 소스테노토 밟은 것처럼 살짝 이쁘시네요. 살짝 좀 사운드가 좀 부드러워진다고 해야 될까? 좀 깔끔해지네요. 확실히 세네. 이제지고 강, 약, 중. 네. 느낌상은, 체감상은 네. 강, 약, 중.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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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에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터요, 가운데. 진짜 힘과 존재감은 뭐 옵션이 참 굉장하죠. 슬랩 잠깐 들어볼까요? 네. 네. 오늘 필터요. 그러니까 밸런스가 필터가 다 다르네. 1번 줄까지도 그 묵직한 감성이 계속 들어가 있어요. 입니다. 공간계 한번 붙여볼게요. 하고만. 오, 좋습니다. 그러면 드라이브도 한번 드라이브 들어보겠습니다. 네. 병렬. 네. 잘 들어봤습니다. 필터 한번 들어볼까? 필터. 네.
좀 더 선명하게 빠지는 느낌이 좀 있네요. 필터가 되게 뭘 해도 이뻐지네.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거는 그 네. 묵직한 사운드다 보니까 리드미컬한 게 좀 잘 안 어울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좀 선입견이 좀 생기는데 리드미컬한 거 딱 한 패턴만 돌려볼게요. 한 바퀴만. 그럼 한번 강한 걸로 좀 한번 달려볼게요.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오우. 사운드 테스트 때 앞으로만 했었고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승재 씨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네, 제 한 주평은 명불허전 뮤직맨입니다. 명불허전 뮤직맨.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피지컬 자체도 원래 뮤직맨이 존재감도 강하고 묵직하긴 하지만 더더욱이나 그런 느낌이 좀 강조된 것 같고 실제로 무겁기도 무겁고 어떤 그 스팔티드 메이플 탑이 주는 그 디자인적인 임팩트도 상당히 강하고요. 그래서 좀 가오리의 왕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 혹시 아시나요? 그 가오리 중에 대왕 쥐가오리라고 몰라요? 이게 만타 가오리거든요. 만타 가오리. 이름이 만타 가오리. 가오리 세상에서 가장 큰 가오리. 이렇게 생긴 가오리가 있어요. 네. 아 이, 앞에 뿔 두 개. 이거 멋있는 거 이거 아시죠 이거. 네. 아, 우리 수족관 가야 볼 수 있는 거. 우리 애기가 좋아하는데. 아 그래요? 네 저는 네. 만타 가오리. 만타 가오리.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애기가 저 가오리를 보고 할머니라 그러죠. 할머니요? 어, 아빠는 오징어고 엄마는 문어고. 아 할머니는 만타 가오리예요? 아, 어때? 이야. 할아버지는 고래. 할아버지 고래 좋네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승채씨 사운드 36, 가성비 11, 편의성 17, 디자인 18, 총점은 82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2, 편의성 16, 디자인 18, 총점은 81점, 평균은 81.5점으로 꽤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가격이 꽤 높아서 가성비가 11, 12 이렇게밖에 안 나왔는데도 80점을 일단 넘겼어요. 네, 저번에는 이 스팅레이 5현이 가성비를 14점 받았기 때문에 점수가 되게 높았던 거였는데 가성비를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는 여전히 비슷한 그런 영역에서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스팅레이 베이스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팬더가 종류별로도 4대가 연속으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승채 씨는 신이 났죠. 네. 오늘 이렇게 제왕 만타가오리 같이 보셨고요. 네, 35주년 기념 모델 멋진 포스 잘 살펴봤고 다음 시간부터는 팬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기어타임스도 다 바꿨거든요. 그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매일매일 기어타임스 이걸 바꿔버렸어요. 근데 베이스타임스는 토요일에 하잖아요. 네, 토요일. 주말로 하고 싶은데 주말에 일요일은 또 썬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토요일을 담당하는 토요일? 의미에서 토요일엔 베이스타임스 이렇게 yes, 바꿔볼게요. Yes. 네, 다음 시간에 팬더로 뵙겠습니다. 토요일엔 베이스타임스. 깔끔. 깔끔하다.